이 기자들이 직접 윤 총장의 저 반응을 보고 들은 게 아니기 때문에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만 뭐 동아일보를 포함해서 여러 조간신문이 자, 이 대검을 취재해서 이런 얘기를 듣고서 기사를 쓰고 있는 건데요. 윤석열 검찰총장 측은 윤 총장의 요구가 다 묵살됐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법무부가 지난 5일에 인사안을 미리 보내주겠다라고 예고를 했었다. 그런데 인사 발표 1시간 전에 언론에 인사 발표를 예고해서 대검이 법무부에 확인 요청을 했었다. 이 기사에 따르면 인사 발표 2분 전에 구체적인 인사안을 전송도 했다. 윤석열 총장이 그 인사안이 발표되자 길게 반응을 안 했고 딱 두 마디. 허참. 허, 콤마, 참입니다. 허, 콤마, 참.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대검 일각에서 미리 알려준다더니 속았다. 검찰 관계자는 윤 총장과 대검이 뒤통수를 맞았다. 자, 이에 대해서 법무부는 윤 총장이 대부분의 인사 내용 이전에 언제 받았다. 실무라인 통해 전체안을 전달을 했지만 윤 총장 측이 거부했다. 라고 반박했고 조금 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기자들과 만나서 이미 인사안에 대해서 상세히 윤 총장에게 구두로 다 설명을 했다. 라고 반박을 하고 나선 그런 상황입니다. 허참. 박정화 대변인. 나원참. 허참, 나원참, 참나원. 이 세 개가 좀 비슷한데 이 윤 총장의 허참은 무슨 뜻일까요? 글쎄요. 일단 작년에 추윤 갈등 속에서 워낙 이 검찰 인사에 대해서 시끄러웠고 그 다음에 박범계 장관과 윤석열 총장이 연수원 동기이기 때문에 일말의 기대감 같은 게 조금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검찰 관계자들의 반응에서 보는 것처럼 글쎄 뭐 속았다? 뭐 이렇게까지는 아닐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예견됐던 인사였고 그냥 형식만 취하고 이미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을 만나는 사진을 법무부 측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언론에 공개할 때부터 이거는 그냥 연출되어진 그냥 원래 예전과 같이 그냥 법무장관 마음대로 인사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예견됐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박범계 장관의 법무부와 그 다음에 지금 청와대의 민정라인의 시계는 이미 올 7월 윤석열 총장이 임기가 끝나는 그 시점에 가서 이러저러한 이번 인사를 통해서 포석을 두었던 것 같고요. 윤석열 총장은 뭐 작년과 마찬가지로 그냥 말라 죽는 고사시키는 그런 5개월을 보내라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뭐 나가지도 않고 잘릴 수도 없으니까 그냥 고사시키는 그런 상황으로 작전을 짜고 가고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그게 허참의 의미다. 박정화 대변인의 개인적 견해인데 손정희 변호사님. 그런데 여기서 또 윤 총장과 박범계 장관 측 사이에 뭐 작은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진실 공방 아닌 진실 공방이라고 해야 할까요? 윤 총장 지금 격앙된 분위기예요. 총장이 허참, 속았다 뭐 이런 반응도 동아일보에 나왔고 박 장관은 조금 전 기자들 만나서 윤 총장 측이 좀 미흡할 수는 있어도 구두로 다 설명했다라고 좀 반박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협의 기대 가능성이 종전보다 조금 높은 상황이었죠. 이미 박 장관이 두 차례 최소 협의하겠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어떤 기대가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문제는 구체적인 인사안과 관련해서 의견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는 대치 상황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지금 문제라고 거론된 인사들을 보면 하나같이 윤 총장과 대립각을 세웠거나 윤 총장이 징계 절차에 참여했다라는 사람 또 수사나 기소 여부를 둘러싸서 의견이 대립됐던 사람들을 지금 유임을 했다라는 부분이 문제가 된다라고 한다면 또 법무부 입장이나 대통령 입장에서는 징계 절차에 참여했다라고 자천을 시킨다면 그 또한 문제가 될 소지를 고려를 해야 됩니다. 징계 절차에 참여했다고 이 사람을 인사권자라서 자천을 내린다라고 한다면 그럼 그 징계 절차의 정당성을 또 스스로 부인하는 결과 가 초래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법무부 입장에서는 최대한 인사라는 것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측면도 있지만 조직이 또 안정되고 수사가 계속되는 그런 안정성을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 이동시키지 않고 유임하도록 했다라는 것이 설명이어서 어떻게 인사를 할지 여부의 핵심 관건인 사람들은 지금 대부분 유임시켰거든요. 더군다나 검사장급 간부 인사 이외에도 평검사도 대부분 대 문제될 소지 없도록 수사팀 그대로 두거나 일부만 또 재배치하거나 이렇게 인사를 했기 때문에 과도하게
총장에 대해서 뭐 식물총장으로 남아라 이런 메시지를 담았다라고 보기보다는 예. 그래도 조금 균형감각 있게 하려고 노력한 흔적이다라고 보입니다. 윤 총장의 허참은 또 무슨 뜻일까요? 그럼 선정해 변호사님께 보시기에. 일단 윤 총장이 요구했던 예를 들면 이성윤 지검장에 대해서 중원지검장에 대해서 보직을 변경해달라는 요청을 만약에 했다라고 하면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을 때 또는 다른 징계 절차에 참여한 검사들에 대한 인사 요구를 했는데 다 거부했다고 한다면 저런 반응은 나올 수 있겠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제가 볼 때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제안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네.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군요. 제 생각에 유시장이 서로 간에 그러니까 적극적인 수용이 없을지 몰라도 이런 그 언질이 오간 건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발표는 일요일에 났지만은 한 목요일 금요일부터 거의 보도해서 이성윤 유인 가능성 높아져 뭐 박범계 뭐 청와대 뜻이 확실해 이런 식으로 이제 보도에 다 나왔거든요. 그 신문 기사에 나왔는데 그럼 그 검찰은 몰랐겠습니까? 알았겠죠. 예. 근데 그게 이제 마음에 안 들었을 것이고 손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윤 총장 입장에서 봐도 더 나빠진 거는 없어요. 말하자면은 그렇다 보니까 더 나빠질 건 없다. 더 나빠진 건 없는 것이고 그냥 이 현상 유지 정도가 된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나빠진 건 없다. 그렇죠. 뒤에 차구장 뭐 인사를 봐야지 조금 구체적으로 알 것 같고 근데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이성윤 중앙지검장 계속 논란이 되는 게 저는 아파트 김명수 대법원장하고 비슷한 프레임이라고 보는데 이분이 그래 중앙지검장이니까 여권에 좀 뭐 가까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관행에 의하면 그렇다면은 일을 잘했느냐 어떤 뭐 큰 뭐 재벌의 문제라든지 큰 형사적인 문제라든지 중앙지검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민생 범죄라든지 이런 걸 빡빡 처리해 가지고 좀 박수도 받고 아 잘했다라는 게 있었느냐 그거 이제 못하게 막은 거 말고는 이분이 뭘 했는지를 모르겠거든요. 그게 있어야지 야 이런 진보적 개혁적인 법원에서는 요새 법무부에서는 개혁적인 검사라고 하는데 근데 이분이 뭐가 개혁적인지를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줬으면은 아 그래 이성윤이 이런 것도 있으니까 할 만하지라고 하는데 말은 개혁인데 뭐가 개혁인지 모르겠으니까 자꾸 말이 나오는 거죠. 이제 라는 건 이제 윤태곤 실장님의 개인 견해. 개인적인 굉장히 개혁적 견해인데 이성윤 중앙지검장 하면은 한동훈 검사장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한 검사장을 수사하던 수사팀이 100페이지에 보고서를 만들어서 한동훈은 수사했지만 혐의를 찾을 수 없다. 아, 증거를 찾을 수 없다. 무혐의로 수사를 종결해야 한다. 결재를 해달라라고 수사팀이 재차 이성윤 중앙지검장에게 결재를 요구했지만 이 지검장이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며 결재를 안 하고 급기야 포렌식 기술이 발전할 때까지 수사를 계속해야 되는 건 아니냐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다라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 한동훈 검사장은 이재명 기자 추 장관에 의해서 추 전 장관에 의해서 직무가 배제된 채 법무연수원으로 가 있잖아요. 이번 인사 때 다시 복직이 안 됐군요. 그렇죠. 복귀가 안 됐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지난해 두 차례 인사가 있었죠. 거의 유일하게 한동훈 검사장이 상반기에만 한 번 그 서울중앙지검에서 부산지검으로 그리고 다시 부산고검으로 다시 이제 법무연수원으로 이렇게 인사가 났었는데 지금 이제 실무제에서는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 물론 이제 핸드폰 자체를 휴대전화 자체를 비밀번호를 해제하지 못해서 그 내용 자체를 보진 못했지만 거의 뭐 수개월에 걸친 수사 과정 속에서 더 이상 신라진 취재 의혹과 관련해서 어떤 개연성을 찾을 수 없다 그래서 이제 무혐의 처분을 하자 이렇게 여러 차례 지금 이성윤 중앙지검장한테 요청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여러 차례 그걸 거부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혐의 처분이 없는 상황에서 지금 인사가 났는데 만약에 그 전에 무혐의 처분이 났다 그러면 오히려 인사가 다시 이제 어떻게 보면 수사 라인에 복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았겠지만 결국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무혐의 처분을 어떻게 보면 계속 질질 끌었던 이유 자체가 한동훈 검사장의 어떤 수사 라인을 복귀를 막기 위한 게 아니냐 이렇게 지금 해석이 나오고 있는 거죠. 아니 그럼 결과적으로 한동훈 검사장의 무혐의 결론을 이성윤 지검장이 미룸으로써 이성윤 지검장은 중앙지검장직을 유임할 수 있게 됐고 한동훈 검사장은 원래의 수사직으로 복귀하지 못하게 된 거군요. 두 가지가 반드시 직접적 연관이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아니, 결론적으로 봤을 때 그런 해석, 그런 추정들이 가능한 대목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결국은 이제 한동훈 검사장의 복귀를 막은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무혐의 처분을 계속 미루는 것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뭐 조금 전에 아까 전에 윤태권 실장도 과연 막은 것 말고 뭘 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번에 그렇게 막음으로써 또 이제 어떻게 보면 본인 스스로는
정권에게 충분히 자기의 역할을 했다라고 보여줄 수도 있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요 내용은 이재명 기자의 해석입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렸고 조금 전 박봉계 장관이 이 인사 논란과 관련해서 기자들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박 장관 측의 입장도 직접 들어보시죠. 다소 좀 총장께서 좀 미흡하다고 생각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저로서는 좀 이해를 해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패싱 이런 말은 좀 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대검이나 연대선 사전 통보도 없었다 이런 식으로 패싱 얘기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거론된 분들은 다 총장께 제가 직접 만났을 때 다 구두로 명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윤 총장과 두 차례 정도 만나셨는데 그럼 이번 인사는 어느 정도 반영된 건가요? 꼭 총장 시각에서만 그렇게 물어봐주진 마시고 제 입장에서도 좀 물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만 저로서는 최대한 애를 썼습니다. 이성윤 지검장 유임하셨는데 특별히 이유가 있으실까요? 현안 수사하는 분들은 계속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박 장관의 입장, 그런데 이번 인사를 둔 야당의 입장은 첨예합니다. 결국 추미애 시즌2라는 겁니다. 정권 옹의부의 오기 인사입니다. 정권 말기의 권력 수사를 쥐락펴락할 수 있도록 법무부 본부와 야전사령부의 충성파 홍의병으로 돌려막기를 하였습니다. 어차피 마음대로 할 인사였다면 박범계 장관은 뭐하러 검찰총장 의견을 듣는 척 거짓 연극을 했습니까? 추미애 2기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